아, 수진 씨 나갔습니다. 네. 한번 네. 편하게 이거 285. 자, 265로 네. 보이는데 신발을 신어서 허파잖아요. 네. 해명할 기회 드릴게요. 네. 아, 해명하겠습니다. 네.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신발을 벗을 수 없는 상태라서 신발이 이렇게 더 이렇게 크게 나와요. 네, 뭐. 맞다고 해드려야 네, 되는 건지 X 드려야 되는 건지 이게 좀 헷갈리네요. 아, 어떡하죠? 수현 씨 어떡할까요? 이거는 저희가 좀 초반에 너무 놀렸으니까 네. 네, O 드리죠. 아, 그럴까요? 놀려서 미안하다는 의미로. 아니 이렇게 승하실까. 네. 자, 다음 한번 또 뽑아볼게요. 3요. 3번 한 줄 완성 가까워지고 있어요. 네. 수진 씨 오래 갈려야. 아, 얘가 휘어가지고. 아이고 그러면은 고기 잠깐 세워놔요. 아이고. 자, 3번을 일단 공개를 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할게요. 어? 이심전심 퀴즈. 네, 이게 네, 뭘까요? 솔진 누나가요. 네, 퀴즈에 대해서 네 분이서 똑같이 답변하시면 5를 네. 드리고요. 네. 아니면 아닙니다. 네. 자, 잘 선택해서 말씀해 주세요. 미스에는 배드걸이다, 굿걸이다. 하나, 둘, 셋. 굿걸! 오! 네, 굿걸. 네, 어, 어떻게 또 딱. 5 드려야 돼요? 그러면. 네, 그럼요. 다 같은 말 했으니까. 오, 줘야죠. 네. 멤버들께 실제로 국걸로 느껴질 때가 언제죠? 이유. 매일매일이요. 매일매일. 서로 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주는 거 같아요. 그래요. 서로 칭찬해주기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한 명만? 일단 지아 언니는 다리가 참 길고요. 혜연이 허벅지가 정말 매력적이고 민영 언니는 정말 영어를 잘합니다. 그래요. 일단 한 줄을 네, 네. 완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힘내서 세 줄 완성하시라고 선물 드릴게요. 이번 또 돈 네. 많이 버시라고. 뭐예요? 두루마리? 휴지. 휴지라고 해요. 뭔 휴지. 와. 자, 힘내서 자 세 줄 완성하시면 헤드폰 드리니까 좀 더 힘내세요. 네, 네. 다음번은 14번 하겠습니다. 14번. 네. 뭘까요? 수지 하루에 6개를 먹는다. 공격 많이 받네요. 수지 시나루에 6개를 기본으로 먹는다. 네. 아침 먹고 아주 먹고 점심 네. 먹고 점심 네. 먹고 저녁 먹고 야식 먹으면 6개가 되는데 네. 진짜 네. 이렇게 드시는 거 아니시죠? 아니 이것도 제가 해명을 해야 되겠네요. 네. 사실 저거는 제가 영화를 찍을 때 감독님이 저에게 장난을 하셨어요. 제가 워낙 이렇게 맛있게 밥을 막 먹으니까 너는 하루에 6개를 먹는 것 같다면 근데 정말 6개를 먹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래요. 그럼 6개를 먹는 건 아닌데 함께 영화를 찍을 때 엄태웅 씨가 네. 수지 씨가 식탐이 있는 여자인 것 같다라는 말을 네. 했대요. 그걸 한번 해명을 한번 해볼까요? 근데 저랑 같이 엄태웅 선배님이랑 촬영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루머일 뿐. 루머일 뿐. 네, 확인은 아직 못하는 걸로. 네. 진짜 많이, 맞나요? 네. 네? 식탐이 있긴 있어요? 네, 저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긴 하는군요. 네. 그럼 많이 먹고도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죠? 네? 내가 말하고 싶어요. 아니, 왜 이렇게 쑥스러워해요? 헬스 다니고요. 헬스 네. 다니고요. 네, 헬스 다닙니다. 유산소도 하고요. 근육도, 근력 운동도. 직접적인 운동이 확실히 중요하네요. 그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수진 씨의 식탐에 대한 질문 한번 받아봤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은 60초 후에 공개할 거예요. 네. 여러분, 잠시만요. 빙고 벌써 네. 한 줄을 완성을 했고요. 네. 지금 계속해서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분발할게요. 네. 몇 번? 12번이요. 12번이요. 헤이, 내가 바로 요리왕. 그렇죠. 네, 네, 맞는 말입니다. 정말. 맞아요. 항상 숙소에서 맛있는 요리 멤버들한테 해줘요. 항상. 그래요. 네. 그러면 중국 음식도 할 줄 알고 네. 한국 음식도 할 줄 알아요. 김치찌개. 엄마예요, 엄마. 원주 맛있어 보여. 엄마. 알았어. 요리 잘하는 언니. 그럼 멤버들에게 주로 어떤 요리를 하는지 한번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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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요리를 하는? 사장님께도 해드리나 봐요. 네, 해줬어요. 어떤 음식에 반응이 가장 좋던가요? 네. 중국 음식이요. 중국 음식. 네. 아, 아무래도 그래요. 네. 배고파? 갑자기 배고프네요. 그래요. 아니, 요리를 잘하는 비결이 특별히 있다면? 네. 엄마한테 배운 거 되게 가장이 커요. 그래요. 그럼 이번 앨범 1등 하게 되면 혹시 멤버들에게 이 음식 해주고 싶다라는 게 있을까요? 그 샤브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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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맛있어. 맛있겠다. 네, 1등 하길 바라면서 네. 저희가 5 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다음 한번 선택해볼까요? 11번. 11번이야. 수지가 질투난다. What? 뭐죠? 뭐죠? 우리 멤버분들이 혹시 네. 수지 씨가 질투가 나신 적이 있으신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피부. 피부. 아, 피부 네. 질투난다. 아니 뭐 벌써 오를 치려고요? 아니 아니요 아까 거 아 아까 드시려고요? 예. 아니 팀의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단독 CF도 많고 뭐 영화도 찍고 사실 예. 살짝 부러울만도 할 것 같아요. 특히 수입 면에서 조금 또 좀 탐이 나거나 좀 질투가 난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까요? 저는 항상 피부가 부러웠어요. 민 씨는 끄덕만 하고 계시는데 혹시 뭐 있나요? 아 근데 수입 얘기를 하셔서 그러는데 저희는 다 똑같이 나누고요. 네, 부러운 것도 한 멤버마다 다 있는데 수지 피부 부럽고 그리고 청순하게 생긴 외모? 그렇군요. 가장 누가 막 부러웠다 이런 게 아니라 다 응원해주네요.